Hello everyone, YBN 강남토플의 준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면 하나씩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선생님 시험은 언제 칠 수 있습니까?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. 토플 시험은 토요일, 일요일, 주말에만 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달에 적게는 두 번에서 많게는 다섯 번의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보통 학생들의 경우 2주 혹은 한 달 전에 미리 등록을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만약에 성적이 좀 급해서 급하게 이번 주 시험을 등록을 한다라고 치면은 소정의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시험은 왜 2주에 한 번밖에 못 치느냐라고 하신다면요. 2주 안에는 시험이 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. 2주 동안 공부를 해봤자 그렇게 많이 변동하는 점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. 그래서 한번 시험을 치시고요. 그 다음에 그 2주나 혹은 한 달 뒤에 시험을, 두 번째 시험을 잡아놓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.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은요, 여러분. 토플 시험 성적은 언제 나옵니까, 선생님입니다. 이렇게 토요일, 일요일에 시험을 치시고 난 다음에는요, 이 시험을 채점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. 리딩, 리스닝은 그냥 컴퓨터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스피킹, 라이팅 같은 경우는 채점이 E-Rater 플러스 Human Rater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비즈니스 데이로 7 or 10 days가 걸립니다. 그리고 ETS 회사는 미국 동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차로 생각을 하자면 여러분 토요일, 일요일에 시험을 쳤다라고 한다면 일주일 건너뛰고 그 다음 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본인의 데드라인과 목표에 맞게끔 성적이 뜨는 날을 계산을 해서 미리미리 시험을 잡아두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질문. 토플 시험을 처음 치려고 하면 어디서 등록을 해야 됩니까? www.ets.org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이 사이트에 가셔서 모든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. 이때 회원 가입할 때 여러분들 영문 이름, 여권상과 동일한 이름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주소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personal information을 다 넣고 난 다음에 날짜와 그 다음에 장소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정해놓은 시험과 그 다음에 성적 또한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셀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. 문자가 날아오거나 아니면 이메일이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. 열심히 공부한 그대들 시험을 등록을 잘 하시고요. 지금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쌤은 항상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.